예, 금정총림, 법무사, 사부대중, 방장스님을 비롯해서 주지스님, 그리고 여러 보살님들 신심 깊은 그 불심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해 주신 주지스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4일 날 무비스님께서 화엄경 81권 왕관 봉정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우중에도 비롯 많은 우리 전국에 계시는 스님과 그리고 보살님들 특히 범어사의 신심 깊은 보살님들을 그날 뵙고 감동을 했습니다. 다른 불심이 깊은 곳이 아닌 곳에는 아무리 훌륭한 법회가 있다 하더라도 비가 오는데 뭐 오늘 뭐 가지 말지 대부분 이래대가 법당이 텅텅 비우고 그런데 그날 마당에도 꽉 차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비스님께서 정말 당신 온 젊을 때부터 모든 걸 다 바쳐서 오직 이 화엄경을 많은 사람들한테 펴야 되겠다는 그 원력 하나로 일생 동안 그렇게 화엄경을 번역하고 했는 것이 회향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이 더 컸고 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게 된 것은 무비스님께서 화엄경을 강좌하실 때 저 밑에 문수선원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엄경을 계속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화엄경 공부하는 그 인연으로 오늘 이 범어사에서 이렇게 귀중한 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화엄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보살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경전 가운데 화엄경이 최고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 화엄경 내에는 무슨 천수경이다, 금강경이다, 또 묘법연화경이다 모든 경전이 화엄경에 다 포섭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 모든 경전이 다 포섭이 되고 또 부처님 가운데는 비로자나 부처님 하면은 모든 서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부처님, 보살님이 다 포함된다 하는 이거를 딱 줄기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시면은 누구나 다 그 무상 정등 정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기를 보살 보살 하잖아요.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그래 보살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진정한 보살상은 과연 누구겠느냐? 오늘날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저 대만의 자재 공덕회 성엄 스님을 우리 무비스님께서 강의하실 때마다 성엄 스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엄 스님을 보살이라고 들 수가 있고 또 한국의 진정한 보살을 하면 바로 무비 스님을 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보살 하는데 가장 우리 쉽게 보살을 이해하는 방법은 보살피는 분을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피는 분을 보살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법당에 만장에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도 정말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보살피고 남편을 보살피고 자녀들을 보살피잖아요. 보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에다가 우리가 최고의 그 여러분들 인격을 대우해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별로 진배가 없다. 이래서 최고로 존대하는 말씀으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살로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이 부산 지역에는 불심이 깊기 때문에 더 뭐 재혼의 여지가 별로 필요치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언젠가 바로 1월 4일 날부터 1월 5일 날 갔다 1월 14일 날 왔네요. 환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남인도 쪽을 9박 10일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아이 거기에 가서 그냥 일반인 보살을 발견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살행을 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그러면 일반인으로서 보살을 하는 분을 어떤 분을 할 수 있겠느냐. 마침 인도 여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와 같이 그 인도 현지인 가이드가 나왔는데 로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여행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여행을 했는데 자기 살아오는 걸 그날 그 장시간 버스를 타고 하다 보니까 직접 자기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나이는 35살인데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아이들이 둘인데 하나는 15살이고 하나는 13살이라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을 일찍 했다 하는 게 드러나죠. 그걸 언제 결혼을 했느냐 물으니까 16살에 결혼을 했다 그래요. 결혼도 일찍이 됐어. 그래 결혼을 해서 사는데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고 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인도에는 장자 되는 사람이 부모가 연세가 많으면은 그 밑에 출가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장자의 책임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행사하고 같이 인연이 돼가 한 지가 20년이 됐다는데 20년 동안을 한 여행사에서 그렇게 참 한국말을 아주 한국 사람같이 유창하게 잘 합디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연되는 그 보고 참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인도의 모든 그 생활상을 우리 같이 이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쭉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 그 사람을 보고서 제가 최종 결론적으로 아, 저 사람이 바로 보살이라 하는 걸 느꼈는데 뭘로 보고 보살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부모님이 설령 마지한테다가 그거를 전부 다 네가 동생들 다 알아서 네가 잘 추스리고 그래 해야 된다고 그래 해도 그걸 그냥 안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부모님의 그 명령을 이어가지고 동생도 장가 보내는데 아주 역할을 했고 또 마지막 막내가 여동생인데 여동생 그 신랑감을 무려 한 3년 동안에 걸쳐 찾았답니다. 그래서 마침 군에 근무하는 직업 군인 뭐 장교나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매제로 맞아 드리는데 그 사람은 찾았지만은 돈이 자기가 지금 뭐를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었는데 부모님은 따로 사시고 자기 집을 이제 하나 그 내가 살았는데 동생이 자기보다 사는 게 좀 낫다 보니까 동생이 형님을 위해 집을 하나 사줬대요. 그래서 이거 맞이로서 막내 동생을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 당장에 그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 돈이 안 되니까 동생이 형을 위해가 사주는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을 몽땅 다 동생 시집 보내는데 다 들어가고 그래서 시집만 보내주면 되는 줄 알고 그러고만 차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소나타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예 그게 아니고 벤츠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줘. 그것까지 다 해주고 자기는 전세도 아닌 새 방으로 나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자 과연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이 그래 하락한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또 설령 내가 말이지 지금 사는 게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무리 피부치지만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과연 저런 사람이 내가 지금 결혼시키고 난 뒤에 자기는 새빵살이 나와 살아도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다 이게. 동생이 잘 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게 보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와야 정말로 저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 나중에 물으니까 그 인도에는 85%가 힌두교 신자인데 힌두교의 그 가르침이 인과를 철저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과를 믿다 보니까 절대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가지고 남을 원망하기나 또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상대가 부자로 잘 살면은 아, 저 사람은 전생에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해가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절대 아이 나도 똑같은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데 당신은 너무 부자고 나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으면은 상당히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사회가 복잡하게 되는데 그리고 인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사상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은 자 그런 사상이 이렇게 면면이 흘러올 수 있다는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이 됐겠느냐. 그래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기를 인도에는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받들어 모시는 시바신이 있는데 위급을 당해가지고 한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될 때는 선생님을 건진다는 겁니다. 시바신을 건지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가지고 곧 죽게 되더라도 그래 선생님을 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모님한테 감사함, 그 다음에 스승님한테 감사함, 이거를 아침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 마음에서부터 전혀 동요가 되지 않고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20년 동안을 그렇게 한 회사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삼성에서 월급을 한 두세 배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로 오라고. 그거 안 가고 나는 이 회사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보살 아닙니까? 저는 이게 보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여행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이야기 하다고 경전을 전혀 못하면 안 되겠죠. 저한테 주어져 있는 명법품 가운데에, 저도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하나 해가 왔는데 보통 이거를 많이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 그러면 책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예, 60페이지 60페이지를 펴가지고 그 한 대목만 하겠습니다.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 관찰하다 한 그 내용인데 부차 불자야 제 보살이 초주지시에 처음 십주에 머무를 때 말이죠. 응성 관찰할지니라 이랬는데 이 요즘은 무비스님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제대로 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보살의 수행 계위인 52위에서 10신을 빼면 42위가 된다. 흔히 42위만을 보살의 수행 계위라고 하기도 한다. 보살이 처음으로 지위에 머문 뒤라는 말에서 처음의 지위란 10주위를 말한다. 요게 지금 오늘 명부품이 10주의 가운데 제일 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삼회설법에서 세종이 수미산정에 올라가서 10주 법문을 설하였으며 그 10주 법문을 완성시키는 부수적인 법문이 범행품과 초발신 공덕품과 명법품이다. 그래서 10주에 머문 뒤에 마땅히 잘 관찰해야 할 것을 설한 것이다. 자, 10주에 머물고 나면은,
내가 본인이 철저하게 내 수행이 잘 되어 가느냐, 이거를 관찰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뒤에 넘겨가지고, 61페이지, 62페이지. 위에는 그대로 해석을 해놓고, 그 밑에 무비스님이 길을 달아놓은, 해석을 달아놓은 요것만 해도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보살이 10주위에 머문 뒤에 마땅히 잘 관찰해야 할 것을 설한 것이란, 일체 법문과 깊고 깊은 지혜와 수행의 원인과 결과와 경계와 힘의 작용과 나타내 보임과 분별과 소득들이다. 이와 같은 것을 잘 관찰하여 일체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화엄경의 견해로는 세상에 그 어떤 세계와 법과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우리들 자신의 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일체 유심조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알면 어떤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보살의 지위에 잘 안주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화엄경 카면은 제일 대변되는 말씀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처님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윤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귀하디 귀한 화엄경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범어사에도 화엄경 이 살림을 열어서 지금 벌써 수년째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지 스님과 그 5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이미 같이 이렇게 좀 살기도 하고 그래서 통도사의 그 화엄경 살림 하는 걸 딱 보고, 에이, 범어사가 화엄 십참 가운데 들어갔는데 왜 범어사는 이걸 못할까 하고 했는데, 마침 우리 경선 주지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화엄 살림 열린다고 했을 때 정말 저 마음속으로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화엄경 이 법회는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사실 이 신라 불교 신라가 통일된 원동력이 이 화엄경을 이렇게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화엄 불국토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에 걸맞추어 가지고 무비 스님께서 누구나 다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북이 곧 뭐 통일이 완전히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그 수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이 초유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5월 달이 돼가지고 모든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잘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전초가 되는 것이 바로 화엄경 살림을 전국의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저는 제가 해왔던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이가 워낙 그 어렸을 때부터 스님이 돼가지고 큰 스님을 은사스님으로 두고 또 제일 맏사형님을 원로회 의장도 지내고 하신 그 스님을 두다 보니까 나이 26살에 팔교구 직지사 말사 해운사라고 구미 금호산 안에 가면 케이블카 딱 타고 내리면 있습니다. 거기에 26살 때부터 주지로 가가지고 36살까지 10년을 주지를 한 적이 있어. 그래 주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힘들어 주지 않은데 내가 조금 더 이거보다 힘을 덜 들여도 절을 하나 지으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했는 것이 구미 지역에서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2년 전에 무비스님을 모시고
우리 범어사 이래 작은 말사와 비슷한 화음 종착 남화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린 나이에 주지로 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지금 한 42년 전에는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이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져가 막 그런데 할 일은 태산 같았는데 그때 해봐야 지금도 뭐 이렇게 아담한 체구에 그때는 더욱 형편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거기에 한 워낙 별나기 때문에 주지 스님이 1년에 3번 갈리고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과연 해내겠습니까? 아, 이렇게 스님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 잘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걱정 섞인 말씀들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마침 음력으로 2월 10일 날 갔으니까 4월 초파일이 되니까 이제 초파일 때 신도 간부들하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스님의 보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스님들도 이 절을 하기 힘드니 스님이 과연 해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가했느냐 하면은 주지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이 하는 게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2, 3개월 지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방문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거기에 사복, 완전히 이거 저 무장했는 경찰들이 그냥 산천에 다 꽉 차고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오신다 하는데, 우리 이 주지로서 인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 아니,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인사만 하십시오. 그럼. 그래서, 그럼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오신다 했을 때, 우리 그냥 그때는 5조 가사만 딱 수하고 앞에 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이 국정이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런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대통령 만나가지고 악수 한번 했는 그 인연으로 그 이듬해부터 2,400만 국고 보조가 내려와 법당을 짓게 됐습니다. 경전은 큰 스님들 앞으로 들을 공부할 많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실증적인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되면 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자, 제가 가서 보니까 절 땅도 구미 시 땅이고 그 다음에 절을 끌어갖고는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밖에 없어. 정말 암담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악수를 한번 하면서 밑에 비서한테 절을 좀 절다워야지. 비가 안 새는 곳이 없었고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 그 경상북 도에 있는 분이 나와 전 메모를 하더니만은 한 2, 3개월 지내니까 아니 법당 짓는 계획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77년도에 주지로 들어가서 78년도에 법당을 지었으니까 빨리도 했죠. 그래서 집을 잘 지어놓고 법당도 짓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그 이제 보살님들 이렇게 그 나오는 분들하고 절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단위가 좀 잘 모릅니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하고 그래 어느 여름날에 보살들을 모아놓고 예불문 이 부처님의 진리가 깊고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알고서 절에 절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뭐 신도가 한 4, 50명 모였나 이렇게 법회를 열고 하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막 졸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법문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살님들 제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젊은 분들 좀 보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좋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한 일주일 지내고 나니까 요번에 남아사 참 저 행운사에 왔는 주지는 주지가 젊디만 젊은 놈만 오고 나이 난 사람 오지 마라 하더라. 아니 그래 소문이 막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초원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 내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법당을 짓고 요사체를 짓고 하다 보니까 무려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는데 아이고
이 정도 이제 절이 되었습니다. 누가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던 여건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종, 정종 정도 사찰되는 데에서 갑지 사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한 반만 정도 하면은 절 하나 안 짓겠나. 그래, 그 절에 오는 신도군한테 어디 하나 좀 알아봐 주시오 했더니만은 구미시 오태동 장택상시 별장을 소개를 해 주더라고. 부지가 800몇 평이 되고, 그 다음에 건평이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래 가서 보니까 절을 한번 딱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쪽 불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돈이 다 안 돼가 억질로 구입해가지고 2천만 원 하고 또 나중에 가서 2천만 원, 4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총 1000평 정도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땅을 사놓고 나니까 마침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전국의 땅값이 배로 올라가는, 10배로 올라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0평을 참, 800평을 샀는데, 바로 절 앞에가 178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파시오. 그래가 그걸 농협에 저당을 해가지고 이래 팔았더니만은, 1년 지내고 나니까 최초 투자했는 거는 2천만 원인데 2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2억이 됐기 때문에, 야, 그 해운사에 가서 10년 주재하는 것도 더 낫다. 뭘로 해가 돈 몇 억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보니까 한 3년 정도 이래 사니까, 무엇이 공기가 구미 공업단지하고 딱 가까워서 공기가 너무 탁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가 1000평이나 되고 건평을 그래 얼마든지 한 5~6명은 살 수 있는 건 됐지만은 아이고 옛말에 무거운 절 탓할 거 있나 가벼운 중이 떠나가면 되지 이런 말이 있듯이 전부 시내에서 그쪽으로 오는데 내가 시내 가까이로 가겠다 해서 금오산 쪽으로 지금 현재 남아사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신도분들이 전부 다 스님 이것만 해도 뭐 감지 덕지한데 말라고 사서 고생하려 합니까? 아이 그게 아닙니다. 절 앞으로 제대로 절다운 절을 해야 되지 여기서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정권이 바뀌어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인이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토지 초과 이득세 하는 거. 처음으로 그 세가 만들어졌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토지 초과 이득세. 보통 보면 한 100평 미만으로 사는데 나는 1000평에 살고 지금 토지 초과 이득세를 내 물에 300 몇십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는 데는 이쪽에는 땅이 1000평이었는데 대반 1400평을 땅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밀어 제끼고 일을 이래 하는데, 자, 내가 이 불사가 완성되려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최초의 땅을 밀기 이전에는 내가 부처님한테 이거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장애가 있으면 다 결국 못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500번씩을 해가지고 365일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아침 4시부터 도량석, 종성,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6시까지 2시간씩을 하는데 1년 365일 동안을 안 빠뜨리고 했어요. 그런데 4월 초파일이나 이런 게 걸려있으면은 계속 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밀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 500번씩 다 하면 3,5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도 해보고 또 다른 데 가더라도 꼭 절에 가서 잠을 자면서 이제 500번 절을 해려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용기가 났는데 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최초에는 이제 그 금오산 먼저 있던 절에서 절을 이쪽으로 옮기고 난 뒤에는 부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절이 이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지를 내놓자 말자 사자산 법흥사 아시죠?
거기 가서 하루에 8시간씩 100일 기도를 해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여름에 태고 더울 때는 30도 4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그에 따라 대단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에 보면 물 나는 그 물을 한 바가지씩 먹고 가도 마시고 가도 전혀 이렇게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물 땀으로 다 배출되는데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방석 위에 앉아서 하는 건 한 20분, 1시간 40분 정도를 서서 하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일 힘드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서서 부동 자세로 있는 겁니다. 절하는 건 쉽습니다. 가만히 서가지고 그래 그거를 1시간 40분씩 100일이 되어 가니까 아이 무한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돈은 가진 게 없어도 얼마든지 되겠다 하는 그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금오산으로 다시 옮겨가면서 처음에는 60평 판넬 집을 지어가 거기에 법당하고 거기서 전부 살림을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96년도에 이제 그 60평 판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은사스님이 마침 오셨어요. 은사스님이 오셔가지고 절 지을 부지라 해가지고 2천 몇백 평을 미리 제끼 놓으니까 완전히 뭐 큰 광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오셔가 보고는 너무 기가 차다 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이거 가지고 법당을 지어라 하시면 주셨는데 1억을 주셨어. 1억. 지금 한 26년, 7년 정도 되겠네요. 그럴 적에 1억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요즘 와서 계산해보니까 한 70억 가까이 불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내용 다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수행법이 여러 가지 참선하는 수행법, 사경하는 수행법,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이 있는데 화엄경 수행법이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지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화엄경 수행법을 배우고 나면은 앞으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집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 오늘 또 이 법문 끝나고 난 뒤에 천도를 한다 하되 천도했다고 빠져나가 버리면 막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 드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그 남아사에서 보살님들한테 예행 연습을 시켜가지고 딱 준비해가 왔으니까 딱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좋다 하니까 한번 해보라 식이 아니고 제가 2016년부터 2017년 작년입니다. 바로 작년 1년 동안에 100일 기도를 3번을 했어요. 3번을 하다 보니까 야 여기에 깊고 깊은 진리가 있었네. 그래서 그걸 다 마치고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 혼자만 알고서 둘 게 아니다. 모든 분들한테 한번 보급을 시켜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어제 아래 그것도 금요일날 이거 꼭 필요하는 게 있는데 금요일날 거기 도착을 하는 바람에 미리 주지 스님께 스님 오늘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제가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뵙게 되었으니까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럼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데 혹시 가버리고 싶어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 이 부산 지역에는 성철 큰 스님께서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 종정을 두 번이나 역임하시면서 그 밑에 제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하면은 능음주 그 다음에 아비라기도 예.
아비라기도 그거를 하는데 제가 능음주를 한 지가 지금 한 12, 3년 정도 됐는데요. 정말 해보니까 능음주 우리 불자들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 외우니까 막 어디를 가나 이렇게 능음주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비라 기독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분 계시죠? 네. 아비라 기도를 아비라 기도라 하는 의미가 뭐냐 딱 물었을 때 집안에 뭐 편안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아비라 기도라 하는 의미가 뭐냐 딱 물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메모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비로자나 법신지는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딱 써놨지요.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이것만 하게 되면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 하늘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깊고 깊은 뜻이 있는 걸 나는 아비라 기도는 해봤지만 깊은 뜻을 몰랐는데 그거를 아 이 저 법무사에 법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즘 이 생활에 대한 법문이 돼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대로 할 수 아니겠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성철스님 평전이라고 책을 새로 썼는데 보면 거기 해석을 해놓았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비로자나 법신지는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는 한 번만 하면 되고 계속 달아서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하면은 여기에는 자 우리 집에 누가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 무슨 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포함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 딱 잡고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를 하다 보면 몇백 번이 되는지 장거리 갈 때 많이 하긴 해보니까 야 정말 깊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더라. 자, 요 정도 해놔놓고 그러면은 성철 스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시면서 6.25 때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 잠깐 드릴게요. 6.25 동란 시절에 그 진주 묵시라 하는 그곳에서 어느 신도가 성철 스님이 마친 고성 문수함에 참선을 하고 계시는데 천하 도인이 고성 문수함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봐야지. 그런데 마침 6.25 동란이 되다 보니까 직접 해당 안 되는 사람도 막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군대에 가고 했는데 마침 그분의 아들이 백마 부대에 가가지고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개월째 소식이 없는데 죽은지 사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몰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아들 뭐 영영 죽었구나. 그러면은 그냥 성철 스님이 그 천하 도인이라 하는 가서 말씀드리면 알 수 안 있겠나.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스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아니 산에 있는 중이 당신 아들 왜 살리오? 나는 그걸 못 살린다. 그러니까 당시 6.25 때 20만 원 가면 지금 상당히 큰 돈일 겁니다. 20만 원을 논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준비해가는 걸 딱 내려놓으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성철 스님께서 당신 아들이 2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느냐고 막 호통을 치시면서 이 돈과 되는 게 아니다. 이 돈을 가져가 이 밑에 마을에 가서 가난한 사람 전부 나누어 줘라. 그리고 이 집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6.25 또 이럴 때는 보통 가정에 보면 디딜방하는 게 많이 있었겠죠. 나락을 벼를 새로 사가지고 9번을 찍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되 땅에 절대 놓지 말고 안고 오든지 이고 오든지 가져와라. 그리고 부처님 앞에 올리라. 그래 그 말만 듣고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마침 문수함에 그 땀을 막 콩죽같이 흘리니까 그 처사가 있다가 받으려 하니까 몽댕이로 처사 손을 딱 내리치면 이놈이 너무 불공망치려 하나 왜 네가 받아? 그러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자에 가서 정성껏 가서 올리고는 이거를 지어가지고
공양을 지어가지고 올리고 삼천배를 해라. 그래서 삼천배를 법당 청소부터 하고 해가지고 삼천배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2,000배는 하겠는데 1,000배는 죽고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시쯤 됐는데 다리를 뻗고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이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 다리를 뻗쳐놓고 막 그러고 울고 있으니까 아들을 못 살리겠네.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서 다시 야단을 치기를 당신 뒤에 호랑이 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 앞에 와가지고 당신 다리를 하나 내놓을래? 뒤에 아들 줄래? 하면은 어떤 걸 택하겠냐? 이거. 다리 하나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용기를 다시 삼천배를 다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집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집에 내려가기 전에 꿈에 아들이 집에 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내려가 스님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가서 있으니까 아이 정말 그 아들이 죽었다 하는 아들이 살아왔어. 네? 살아왔는데 자 누가 어느 노인이 아들 이름을 자꾸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시체가 위에 가득 사이가 있고 숨도 못 쉴 지경이었는데 그래 우째 헤집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도 다치기도 하고 해서 물을 마시고 갔는데 그 노인 집에 가서 그 군복을 바꿔입고 그 다음에 노인 그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는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응? 당신이 지극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왔지 그 응? 부처님 앞에 무조건 가서 빈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딱 보고 정말로 그 큰 스님께서는 안목이 계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지 내 기도를 하는 게 옳은 기도가 아니다 하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그 남화사에 화엄탑이라고 탑을 크게 하나 조성을 했는데 자 화엄탑을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2015년도 그 여름 안거 때 100일 기도를 시작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잘 올려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 탑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기원하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탑을 다 하고는 탑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 고민을 하다가 저 파계사 조실 스님께 가서 스님 탑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처음 생각할 때는 보현 대탑을 할까 그랬는데 보현탑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보현탑을 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러 나온 오늘 그 기도할 적에 그 영음을 받았는 우리 그 거사님이 계신데 같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 그 거사님 꿈에 평소에 생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 탄어 스님과 해거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삼화합이 되는데 절 이름이 남화사요. 그 다음에 주지 이름이 성화요. 또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 화자가 세 개나 있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화엄탑이라 하지. 아니, 꿈에 이렇게 역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파계사에 가서 말씀드리고 탑 이름을 화엄탑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지극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감흥이 직접 주지한테 안 오지만은 옆에 기도를 하는 분한테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그 여기에 오신 그 거사님이 보면은 평소에 아주 우리 스님들보다 더 정진을 많이 하고 사경을 뭐 많은 사경도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는데 그래서 남화사에는 그 거사님하고 우리가 몇몇 분이 참 지극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남화사가 이렇게 되었고 또 그거를 회향을 하는데 제가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비 스님, 스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은 탑이 화엄탑이니까 한번 우리 절에 오셔서 법문 한번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은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절에 기껏 해봐야 한 100명 정도 오는데 1200명 이상이 왔으니까. 예. 그래서, 내 성황을 이루어서, 그 화엄탑이 잘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맞춰야 되죠. 지금 요 내용 가운데에 고귀의 아름다우라 세상에 환희로운 요거 난 직접 실기를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밑에, 자, 여러분들, 병이 좀 낫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쫓아가고 약 먹고 하지 마시고, 또 병이 절대 사람 잡아가지 못합니다. 또 그 밑에 약불 할인, 집에 보통 보면 약 한 제, 두 제 없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약 자꾸 먹으면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오늘은 약 먹지 않고 집에서 건강히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기진명진, 몸에 기가 닿으면 그때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를 기르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단전 밑에 있습니다. 단전. 단전 밑에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실기로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호계합장을 하시죠. 호계합장을 했는 상태에서, 금방 하고 금방 꺼내보면 모르고, 호계합장을 했는 상태에서, 20분 내지 30분간만, 이게 계속되면은, 한 100일 정도만 돼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몸에 느낌이 옵니다. 막, 몸 전체가 더워집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웬만한 옷을 입고, 호계합장하고 있으면, 더위가 오는데, 이거를 한 100일 정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 우리가 이래 가부좌를 하고 앉으나 그렇지 않으면 꿇어 앉으나 기왕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방석 깔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고 호계합장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다 되어버리네요. 좀 더 많은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제약이 되는 관계로 다음 기회가 되면 와서 더 좋은 말씀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